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가호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가호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것이 때까지. 다들 이 노래 아시죠? 이태원 클래스 시작. 이 곡을 부른 아티스트가 바로 가호님이에요. 노래는 알고 있어도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가호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가호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그럼 싱어송라이터 가호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왔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서포트 해주는 친구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짱날씨기입니다. 너무 안 되시는데? 아니.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가우님 트라우마 OST 네,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었어요. 트라우마 OST 어떤 거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뭐 이종석 배우님이 나오신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뭐 그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작곡가로서 곡을 드렸던 첫 번째 OST였고 네가 다가와. 제 가창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었던 드라마는 시간이라는 드라마. 잡으려 해. 그리고 소지섭 배우님이 나오신 레디 테리우스도 있고 평화의 공격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잘된 드라마가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가 가장 잘 됐고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지연 배우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인데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터지겠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이태원 클래스 시작이 제일 반응이 네. 좋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잘 됐죠. 그렇게 반응 좋을 줄 몰랐죠. 몰랐어요. 네, 좀 잘 돼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조회수 얼마나 나왔지? 7천인가? 근데 그게 있어요. 시작이 팍 터지고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제 노래가 막 나와요.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고 막 야 가호 목소리 좋아 막 이런 말도 해요 지금 계속. 근데 나를 모르는 거지. 왜냐면 활동을 안 했으니까. 행사를 하면은 뭐 직캠 영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맞아요. 다니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거의 2년 정도는 행사를 아예 안 했어요. 래퍼들도 힘들잖아요. 쇼미 잘 나오잖아요. 근데 행사도 못하니까 그걸로 돈도 못 벌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빨리 죽는 것 같아요. 관심을 받을 때 해야 되는데 발로 뛰는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죠. 그냥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잘 되면 좋은 거. 어쩔 수 없어. 그 노래 알지? 시작. 끝? 뭐? 제가 헬스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싶게 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는데 주변에서도 그걸 취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애 진짜 많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힘을 많이 얻었다고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죠. 가수 활동 어쩌다가 시작한 거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음악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그때 처음으로 건반도 치고 곡을 썼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뭐 이종석 배우님한테 드린 곡도 있고 뭐 샤이니 아이돌 선배님들한테도 곡도 드리고 작곡가로 먼저 활동을 하다가 그냥 내가 만든 노래 내가 불러야지라고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데뷔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OST를 하기 전에는 해외 투어를 이렇게 다녔었어요. 제가 만든 노래가 해외 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유럽이랑 미국 투어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국내 활동이 없으니까 국내 팬들과 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날 수 있는. 맞아. 그러다가 OST를 부르다가 시작이 잘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고3이면 5년밖에 안 됐네요. 어떻게 보면 5년? 그쵸, 한 6년 됐네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 하나만 하고 그냥 왜요? 술만 먹었는데. 고3 때 말고 사이에 사이 20살 때. 근데 두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어요? 2015년 3월부터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같이 뭐 이쪽 라인에서 일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나잖아. SNS로 활동 많이 하는 두 분은 워낙 유명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 그
연예 닿는구나. 지금은 유튜버 많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유튜버 하잖아. 그쵸, 근데 그쵸. 옛날에 커뮤니티가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다 알았죠. 맞아요, 그 맞아요. 페이스북 짤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두 분이 엄청 우리 돌아다녔었고 많이 했었지 옛날에. 네. 엄청 많이 했지. 맞아, 맞아. 아니면 나랑 연애 좀? 크라퍼스 가져.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파마 머리 한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맞아. 지금은 가발 쓰고 쓰신 거죠? 아니에요. 가발 없어도 괜찮아. 아니 가발 없었냐면 M자 머리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발을 쓴 거예요. You what? Are you crazy? 농담이시죠? 오케이 하기. 그럼 이태원 클래스 OST 터지면서 해외 팬들, 외국 팬들도 많이 생겼겠네요. 네네. 그 전에도 원래 해외 팬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더 많이 생겼고. 영어 해요? 아니요, 저는 심지어 영어도 못해요. 근데 외국 나가서 네. 콘서트 할 수도 있잖아요. 저 했었죠. 그 한국말로 해요? 네, 그냥 뭘 알아주면 뭐 그냥 뭐 문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요즘에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애초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외국인들 한국말 진짜 잘해.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소통을 많이 하세요. 댓글도 한국말로 거의 다 달아주시고. 아 진짜요? 그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저 언제도 외국인들 한국말로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영어로 해도 돼. 영어 잘 더 영어로 편하시니까. 오빠 영상 재미있다.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더라고요. 아마 그 네. 그의 재능 매우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보여주고 싶어. 난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런 거. 아 맞아. 그런가 봐요. 너 데이브 인터뷰인가? 원래 작곡가였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 본인 노래 불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자기 만드는 노래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제 스팟라이트 이쪽이잖아요. 네네네. 비하인드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 어때요? 근데 본인 만드는 노래 이제 직접 부르니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아 그쵸. 이게 차이가 확실히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곡을 줄 때는 네. 오히려 더 편하겠어요. 근데 내 노래를 내가 만들 때는 나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나는 이 음역대가 안 나오고 나는 여기서밖에 못 놀고 나는 막 댄스 가수도 아니고 팝 쪽에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안에서 멋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더 되죠 아무래도. 근데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유튜브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 걸 이렇게 막 같이 하는 거랑 완벽히 본인 걸로 할 때랑 느낌 좀 다르지 않아요? 다 힐링 캠프 됐다. 네, 그렇죠. 영상 혼자서 찍을 때 반응 진짜 개 뭐라고? 개 안 좋아. 게스트 있으면 반응 좋은데 혼자 할 때는 그쵸 약간 예의를 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네, 이런 느낌. 사람들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게스트랑 같이 찍으면 사람들 어 좋아 재밌다 데뷔 최고 혼자 할 때 아 아 상처받으셨구나. 아니 너무 재밌어. 내 거 안 보잖아. 아니 봐봐. 너가 나온 거 봤잖아. 아, 근데 영어가 너무 많으면 나도 현기증이 좀 나서. 아 그래 그러세요 실제로? 영어를 아예 몰라요. 굿, 배드, 비치 말하는 거. 이런 거만 알고. 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곡도 계속 해요? 다른 사람들 거? 아 네, 그 최근에 추 아세요? 추? 네, 이달의 소녀 추님한테 곡을 써서 드렸었어요. 뭐 간간이 계속 기회가 되면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플러스? 네네네. 네, 음원 내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 진짜 네. 멋져. 이제 작곡가 가오가 아니고 이제 아티스트 가오시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나 계획 같은 것이 아, 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세요? OST 같은 거는 꾸준히 계속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작곡가로도 활동을 얼마든지 할 거고 그렇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가오는 계속 해야죠. 이제 곧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한 1년 넘게 작업을 했거든요. 준비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첫 정규의 그 이름은 Fireworks라는 Fireworks. 네, 제목이고요. 타이틀곡은 Right Now라는 제목을 right 가지고 now. 있어요. 주제가 어떻냐면 제 속 안에 있는 얘기를 12개의 감정으로 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2곡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주제는 요즘에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낮잖아요.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많이 담아봤고 뭐 저만의 좀 응원법으로 노래를 만들었달까? 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하게 되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요? 아 당연하죠. 두 분 초대 가셔. 당연히 가죠. 아 진짜 약속할게요. 여기서 아, 네.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가오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 제 중학생 때 스타하셨어요. 아 네, 너무 늙어버린 것 같네. 그러니까 나 33이야 이제. 아 벌써요? 그때는 24살이었어요. 아, 맞아요. 나이 들어보여요? 아니면 아직? 아니요, 되게 동안이신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데이브 나이스 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가이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해주세요. 난 가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